굿모닝뷰 고은별입니다. 전거래일 장 마감 후에 발표된 국내 뉴스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SK하이닉스의 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예상보다 더 큰 부채가 부담된다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요. 무디스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매우 부진하고 재고 수준이 높아서 올해 특히나 상반기 영업 현금 흐름이 불안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의 그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과 대비되게 SK하이닉스는 에코프로 다음으로 많이 던진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증권가에 서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유지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추가 감사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었죠. 투자 의견 하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시초에도 잘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3조 원 규모의 국내 원자력 발전 주 기기에 수주를 성공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2조 9천억 원 규모의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주 기기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게 그 골자입니다.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 핵심 주기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국내 460여 개의 기업과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생태계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복원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이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 서울 모빌리티 쇼가 바로 내일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전 세계 10개국 160여 개의 모빌리티 기업들과 기관들이 대거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신차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아의 EV9의 실사가 국내 최초로 공개가 되고요. KG 모빌리티도 4년 만에 참여를 합니다. 모빌리티 쇼에서는 개걸음 주차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신기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기술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과 같은 로봇 기술도 실제로 눈으로 만나볼 수 있고요. 미래 이동수단으로 꼽히고 있는 항공 모빌리티도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전환과 함께 참여 기업도 대거 늘어난 만큼 후속 기사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맞물 이어서 현재 파견된 경제사절단을 모집합니다. 파견 예정일은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서 전경련이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것은 2016년 이후에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절단은 한미 첨단 비즈니스 포럼과 같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절단에는 앞서 이달 중순 국내 재계 일본 방문대처럼 4대의 총수들이 참석을 할 것 이라는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국내 기업들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뉴스 플로우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